X제와 대체 관계 있는 자, X제와 대체 관계 있는 상품의 가격 하락입니다. 자, 그러면 X제와 대체 관계 있는 상품을 제가 편의상 Y제라고 하겠습니다. Y제 가격이 하락했다 이 말이죠. 자, Y제 가격 하락은 X제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자세히 봅니다. 자, Y제 가격이 하락하면 결국 Y제의 수요량이 증가하죠. 사람들이 값싼 Y제를 많이 산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X제 수요는 감소해요. 자, 그러면 X제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말의 뜻은 이 X제의 가격은 하락하고 그리고 거래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의 향상. 소비자의 소득이 향상하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득 향상은 X제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그리고 거래량은 증가하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X제 생산의 사용재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자, X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에는 X제 공급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X제의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오르죠. 거래량은 줄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해외로부터 X제 수입의 증가. 자, X제 수입 증가는 결국 X제의 공급 증가입니다. 공급 증가,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가격을 높이고 거래량을 줄이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가격을 높이고 거래량을 줄이는 것.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